대한민국 최대의 해군 방산전시회 마덱스 2023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예상됐었던 한국형 항공모함 CVX. 그런데 CVX가 받아야 할 관심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국형 드론 항공모함이 독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산전수전 다 겪어본 20년 경력의 베테랑 해군 전문가도 한국의 획기적인 설계안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 프로젝트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일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마덱스 2023에서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한국형 항공모함 CVX의 새로운 모습이 공개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지난 2021년 마덱스에서 현대중공업이 공개했던 CVX 모델에서 많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우선 KF-21 네이비를 함재기로 운용하기 위해 중형항모로 설계안이 대폭 변경되었으며 캐터펄트 2기로 이륙하고 어레스팅 기어로 착륙하는 캐토바 방식이 적용되어 기존의 스키점프대가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에 E2D 조기경보기와 마리논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CVX 입찰 업체 중 한 곳인 구대우조선, 현하나오션에서는 새로운 항공모함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드론모함 모델을 최초로 공개하여 한국형 항모가 받아야 할 관심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다고 합니다. 하나오션에서 미래전의 새로운 전력으로 공개한 무인지휘함, 일명 고스트 커맨더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의 일환으로 해상에서 작전을 펼칠 KF-21과 편대를 이룰 로열 윙맨들을 운용하기 위한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령지휘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오리 X, KUSLW와 같은 스텔스 무인기를 함재기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항공모함에 드론을 탑재했다는 것뿐인 것 같지만 이 새로운 항공모함의 진가는 오로지 드론만을 운용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부숴버린 설계에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드론모함은 배수량이 최소 4만 톤은 넘어가는 일반적인 항공모함들과 달리 6천 톤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무인기만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항공모함에서 이게 가능한 체급인가 싶습니다. 하나오션이 이처럼 획기적으로 배수량을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동선 설계 덕분인데요. 다동선이란 여러 개의 선체를 묶어놓고 상부에 커다란 갑판을 올린 형태의 배를 의미합니다. 선체의 개수에 따라 쌍동선, 삼동선 등으로 분류되고 하나오션의 드론모함은 세 개의 선체 위에 갑판을 올린 삼동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동선 설계의 장점은 물에 잠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적게 받아 항속이 매우 빠르고 파고가 높은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수량에 비해 넓은 갑판을 확보할 수 있어 드론 항모와 같이 배수량보다 넓은 갑판이 필요한 선박에 매우 적합한 설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두 개 이상의 선체를 이어붙인 방식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군함으로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운용성이 좋더라도 빗맞은 미사일이나 어뢰 한 방에 배가 분해되어 버린다면 전함으로 운용하기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번 설계안을 제시한 곳이 하나오션이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다동선 건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체인데요. 지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은 전 세계에 단 한 척뿐인 초대형 플랫폼 설치선인 파이오니어링 스피리토를 공개해 전 세계 해운업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대우조선의 파이오니어링 스피리토는 쌍동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려 만재 배수량이 110만 톤에 달하는 희대의 괴물 선박으로 단 한 척의 배수량이 미국의 슈퍼캐리어급 항공모함 제럴드 알포드급 11대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최대 적재량이 4만 8천 톤에 달하는 거대 크레인으로 석유 시추 플랫폼을 통째로 들어올려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다동선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세계 최대의 선박이었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선박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곳은 바로 해군이었는데요. 대우조선의 건조 기술력을 통해 쌍동선형 항공모함의 가능성이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이오니어링 스피리토의 건조 당시 항공모함의 건조에 사용되는 고유한 기술이 50여 개나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쌍동선 항공모함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 제시된 한국형 항공모함 모델에는 다동선 설계가 적용된 것이 없어 연구로만 끝났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번 마덱스에서 무인기용 항공모함의 설계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건조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적으로 군함의 다동선 설계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인 선박보다 훨씬 뛰어난 다동선의 기동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 해군의 신형 연안 전투함인 인디펜던스급이 3동선으로 설계되어 3천 톤급 전함이 최대 45노트의 속력으로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최근 전력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스피어헤드급 원정 고속 수송함 역시 쌍동선으로 제작되어 최대 43노트로 고속 기동이 가능합니다.
하나오션에서 드론 모함의 설계로 다동선을 제안한 것도 차후 수주받을 우리 해군의 신형 군함에도 다동선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동선 설계와 함께 고스트 커맨더함의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2층 갑판 설계인데요. 높이가 다른 2층 갑판으로 이루어진 드론 모함은 1층은 무인기 출격용으로 2층은 무인기 착륙용으로 운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착륙 활주로를 분리함으로써 무인기의 이착륙 간격을 줄임으로써 소티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층 갑판의 아래 공간은 무인기용 격납고로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설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오션의 드론 지휘함은 처음엔 하나오션의 건조 기술력으론 이런 설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컨셉 모형으로만 느껴졌었지만 설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한국 해군이 드론 모함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고심한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적인 해양방산 전문 매체 네이발 뉴스의 편집장이자 군사 전문가인 자비에르 바바서는 이 새로운 항공모함을 가리키는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하나오션의 획기적인 디자인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드론 모함이 정말로 건조된다면 세계에서 최초로 무인기만을 운용하기 위해 건조된 항공모함이 될 텐데요. 사실 세계 최초의 드론 항공모함의 자리는 튀르키예에서 가져갔었지만 튀르키예의 드론 모함과 하나오션의 드론 모함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는 튀르키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외교적 입지를 강화했고 전쟁 초 우크라이나의 자국산 드론인 바이락타르 TB2를 판매하며 막대한 이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바이락타르 장사로 단맛을 본 튀르키예는 각종 무기 개발 현황을 공개하며 새로운 무기 수출 강국으로 나서려 하고 있는데요. 특히 튀르키예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KF-21과 FA-50을 겨냥한 TF-X, 휴르잭과 같은 항공기들을 공개하며 한국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튀르키예가 무인기 기술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야심차게 새로운 무기를 공개했었는데요. 바로 튀르키예의 첫 번째 항공모함이자 무인기 항공모함인 TCG 아나돌루함이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바이락타르의 함재형 모델인 TB3리와 스텔스 무인전투기 크레질마 등 무인기가 배치되어 운용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의 드론 항공모함은 애초에 항공모함으로 설계된 배가 아니었는데요. 애초에 아나돌루함은 상륙부대를 위한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강습 상륙함으로 건조된 함선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이용하여 경항모처럼 운용하는 방안이 채택되어 비행 갑판이 연장되고 스키점프대까지 설치됐었죠. 그런데 2019년 튀르키예가 미국의 반대에도 러시아의 방공무기 S-400포대를 도입하면서 튀르키예가 F-35 개발 사업에서 퇴출당하고 구매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아나돌루함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이대로면 원래 계획대로 헬리콥터만 운용할 수 있는 강습 상륙함으로 운용됐었겠지만 에르도안 정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한창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 바이락타르 무인기와 함재기가 없는 항공모함을 합쳐 드론모함으로 내세우는 것이었죠. 6천억 원짜리 전함을 정권 유지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이 아이디어는 의외로 잘 먹혀들어 에르도안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재선에 성공하는 데까지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드론 모함은 보여주기용 행사함이면 몰라도 제대로 된 해군 전력이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애초에 바이락타르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드론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덕분이었습니다. 대신 그만큼 속도가 느려 러시아군이 드론 공격에 익숙해진 이후에는 전과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격추당하는 사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 적재량이 크지 않아 효과적인 대함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항공모함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함재기이죠. 이런 상황에서 튀르키예의 드론 항모가 제대로 된 전력이 될 날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번 마덱스에서는 방산 분야 경쟁자인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맞대결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한국 해양방산의 두 기둥으로서 팽팽한 경쟁을 펼쳐왔었습니다. 잠수함 기술에 있어서는 대우조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상함 건조에 있어서는 현대중공업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과거 대우조선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하여 국내 최대의 해양방산업체로 거듭나려 했었지만 독과점을 우려한 이유에서 결합을 불허하며 대우조선은 결국 하나그룹의 손에 들어가 하나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의 강력한 방산 역량을 등에 업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오션과 아쉽게 기회를 놓친 현대중공업의 첫 대결이 이번 마덱스에서 펼쳐졌던 것이었죠. 이번 마덱스에서 양사 모두 전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앞으로도 양사가 선의의 경쟁을 지속하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